누구냐? 진짜 부산 사투리 진짜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 난 안 되겠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 아무나 하면 안 돼. 연습하면 되지. 완전 연습했다. 자, 한마디 그만 알려줘봐. 내가 할 수 있는 한 단어 알려줘봐. 마. 아, 마. 이건 잘하지. 맞나? 마. 이거 되게 잘한다. 이거 말고 문장으로 알려줘. 또 있다. 알려줘. 어? 좀. 좀. 아, 그거 말고 문장으로 알려줘. 밥은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 밥 먹나. 이거 똑같잖아. 잘한다니까. 오빠야 밥 먹나? 이게 응용편이라는 거야. 응용편. 오빠야 밥 먹나? 어? 살살 녹나? 병맛이야. 오빠야 이랬더니 그렇게 안 부른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불러? 이랬더니 악센트가 앞에 있다 그랬어. 오빠야 이런 식으로 부른대. 그러니까 오빠야 이건 서울 사람이 생각하는. 아니야, 넌 지금 연변 사람 같은데? 부산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데 오빠야 한번 불러. 오빠야 밥 먹나? 밥 먹어? 오빠야 밥 먹었어? 한번 해봐. 오빠야 밥 먹나? 그래! 악센트가 앞에 있잖아. 똑같은데 그냥 쭉. 아, 다시 해봐. 오빠야 밥 묻나? 응, 오빠야 밥 묻나? 오빠야 밥 묻나? 아니다, 오빠야 안 한다. 어, 나도 안 했어. 오빠야 밥 묻나? 됐어, 먹지 마, 그만. 먹지 마, 뭔데, 먹지 마.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 좀 시켜야 되겠다. 괜찮겠나? 아니, 힘들지. 내 뒤치닥거리 하느라 언니 하루가 끝날 텐데. 사고 치고 다녀가지고. 손님이랑 싸우고. 마! 언니한테 배운 거 다 써먹어. 맞나? 마! 손님한테. 손님한테. 좀! 세 가지. 그래서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맞나? 좀! 마! 어떤 노래 불러줄까? 어떤 노래든 한 소절만 해봐라. 한 소절만 해줄까? 네. 뭐 그렇게 고민할 일이가. 아, 감정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오빠 애들 어디 가? 밥 문다? 자, 텐트를 쳐볼까? 언니, 내가 해줄게. 언니는 앉아서 쉬어. 좀 앉으세요. 언니가 원하는 불멍 원 없이 해라 진짜. 가끔 불을 붙이다 눈물을 흘린다. 언니는 쉬어. 내가 다 해줄게. 대신에 영천 내려가지 마. 가지마, 나 두고. 너무 더워. 수영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저기서 딱 먹을 거야. 딱 봐도 초딩 3명 있는데. 아, 더워. 언니다 맥주. 어, 이 귀여운 거 먹어볼까? 나 이거 안 먹어봤어. 먹어보자. 그래? 어, 아닌가? 카스부터 먹어볼까? 카스가 시원하네. 카스 먹을까? 야, 코카콜라가 제일 시원한데? 안 돼. 자. 야, 이거 뜨는 거 너무 어려워. 맞아, 나도 되게 힘들어. 어머머머. 어머머, 축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자가 돼 줘야 되네. 감동의 맛이야. 잘 마르는 옷인데, 잘 마르는 옷 입을까? 어, 그게 낫지. 응, 이거 잘 안 말라. 그래. 들어가지. 근데 난 진짜 땀이 1도 없네. 언니 텐트를 안 쳤잖아. 아니, 난 근데 원래도 그렇게. 내가 텐트 쳤잖아. 너무 힘드네. 땀 범퍼 쳐졌다. 맞다. 너무 다행인 건 내가 그래도 할 줄 알았을 때 언니가 와서 안 할, 그러니까 안 시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언니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게 이제 화를 언니. 낼 때가 됐는데 싶은 아니야. 거야. 언니. 너무 고마워, 와줘서. 가지 마. 빨리 무릎 통당하고 와서 밥 먹을까? 어. 그래. 그냥 젖은 채로 먹자.
그러자. 불에서 말리고. 아, 그렇, 딱 좋네. 그러면은, 언니, 들어가자. 내가 저기서 딱 먹을 거야. 아, 진짜 시원해. 그쵸? 진짜 시원해, 그치? 나 못해요. 나 엄청 잘하는데, 이거는? 나 아니지?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아, 진짜 뭐 하시는 분들이? 예전, 서울 예전에 연극하는 사람들과 사장님이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유명배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처음부터 유명배우 되나요? 어, 되게 사장님 마인드가 되게 좋으시네. 우리 아이도 나중에 유명해질 거라고 내가 막. 언니가 나 자랑하고 왔어? 아까 우리 처음에 나 너무 웃겨. 우리 아이 저 이쁜 아까 그 이쁜 이제 걔도 그래요 하면서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아 진짜 언니 눈에나 예쁘지 내가 아주 그냥. 언니 나랑 살래? 아니. 맞아, 나 좀 피곤한 스타일이지. 아무도 날 싫어, 아무도 날 좋아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도 겉으로 빼니까 괜찮다, 그치?
우리가 오늘 불 조절을 실패했네. 그치? 불이, 너무 세네. 불이 지옥. 마지막에 되게 더 멋지게. 어, 불이 지옥불이다, 지옥불. 우와, 맛있겠다. 뽀얗군. 어, 진짜 뽀얀데? 어. 자. 맛있네. 아니, 다른 막걸리보다 좀 진한 거. 뭔가. 어! 뜨거워. 아니, 엄청 맛있어. 먹어봤어? 아, 김치 넣고. 이게 누군지가 제대로다. 경미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경미언니가 나중에 영상 보고 뿌듯해하겠네. 보셔? 응. 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응. 그냥 된장도 맛있어. 김치가 진짜 맛있네. 그리고 청양고추 진짜 맵다. 그치? 그래도 가평에 왔으니까 단막걸리 정도는 해줘야지. 먹어줘야지. 이런 잣 같은. 노잼이야? 응. 수박 자르고. 응. 수박을 하루에 한 3통 정도 잘라. 와. 응. 3통은 자른데, 한 통에 얼마인지 알아? 4만원. 3통 안 되네? 어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 없어. 비가 와가지고, 노지 수박은 아예 없고, 말았으니까. 아, 미안. 싸우니까 맛있다. 나 진짜 입맛 없어졌잖아. 김치가 진짜 맛있네. 김치 진짜 감동이다, 뭐야? 두부랑 김치랑 먹어봐. 두부 김치? 응. 두부. 김치. 두부 맛있어. 아, 이거 술 한 잔. 야, 이거 막걸리에 두부 김치지. 응, 응. 한 잔에. 응. 닭 같은. 어? 역시. 언니 나랑 통해. 남겼으면 뭐라고 하려고 봤어. 너무 좋아. 그래, 내가 좀. 바빠 죽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어? 아, 신경이 쓰여가. 왔다. 보고 빌려와, 이거. 맞나? 왔어. 진짜 뭐든 밖에서 먹어야 되네. 그래. 그리고. 어, 물놀이 했지. 어, 물놀이에서 몸이 하나도 안 덥지, 지금. 응. 딱 좋아, 딱 좋아. 아, 김치 진짜 맛있어. 언니 양파 되게 달어. 달다고? 응, 하나도 안 구웠는데? 아, 달어, 먹어봐. 사과 같아. 거짓말. 진짜로. 이게 입만 띄면 거짓말. 진짜 사과 같아. 먹었네, 사과 아니면. 사과해라. 알았어. 아, 노잼! 미각을 잃은 거야? 된장 잘 끓였네. 참 빛나. 참 빛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 아, 나 사투리 잘하고 싶어. 참 빛나. 뭐 이런 말 안 하고. 없나? 술 없나? 아니. 그럼. 그냥 뭐 하노? 뭐, 아, 뭐 하노? 아, 뭐 하노? 아우, 맛, 이게 맛. 술 많이 먹는 일이네. 짠. 아프나. 아파가 술 안 떨어지냐고. 아, 술 안 떨어지냐고. 이거 원샷 하는 분위기야? 술은 원샷 아니야? 어디서 못 배워. 바쁘나? 바쁘나 이거? 바쁘나? 바쁘나? 다,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봐. 바쁘나? 바쁘나? 방금은 비슷했지? 어, 마지막에 여러분. 근데 그 막걸리 먹는 게 누가 봐도 정말 청량감 있고 진짜 맛있더라고. 막걸리가 이거에 한 15배는 맛있는 것 같아. 가평 잣은 진짜 잣이야. 막걸리는 아무래도 좀 아가리가 크고. 아가리라 해서. 아, 안 되지. 아가리가 뭐야? 삐삐삐삐.
이래 큰 데다 엄지손가락 하나 척 여가서. 맞다, 맞다. 응, 그래 먹어야지. 이거 막 스타벅스 짜 언니, 이거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줄 알아? 언니가 지금 이 스타벅스 스탠리 이거 콜라보를, 이, 내가 이거 뭐, 웃돈 주고 샀다고 웃돈 주고. 스탠리. 그런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언니, 어? 미안해. 나 수복충이야. 너를 위해 살아. 응? 아, 그러고 있어. 나 그러고 살아왔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너는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잖아. 아 맞아 맞아. 난 나밖에 모르고 살았긴 했지. 응. 맞아. 굉장히 너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남들 시선에 신경 써? 그러게. 응. 왜 이러면 안 돼? 그럼 진작에 신경 써서 그래 살든지. 지금 막 살아놓고 이제 와서. 어? 응? 뼈 때리나? 뼈 때리는 게 아니고 뼈 때리네. 나 남자 좋아해. 난 여자 안 좋아해. 오해하지 마. 난 진짜 나는 하나 얘기할게. 뭐? 난 진짜 눈이 높아. 나는 아니야? 응. 나쁜 년. 하다 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원래 없었거든? 갑자기 찾지만 아예 버르장머리는. 그래. 언니 나는 진짜 요즘 착해진 진짜 거야. 인정. 근데 언니 나 솔직히 나 진짜 인정이지. 나 진짜 호시절 아니야 요새? 응. 네가 생각해도 존나 못됐었는 거야. 정말 못됐어. 아니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나는 그냥 타인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친 개인주의였어. 나는 그냥 나밖에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았지. 혼자 산다니 더불어 살아 이제 사람은 왜 사람. 아니 그래서 언니 내가 이제서야 좀 더불어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한 번도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이러니지. 그래 집에서 내가 굉장히 미래를 가르쳤어야 됐는데 너무 오냐오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짠 거야. 뭐 혜령이나 미네는 진짜 장난 아닌 사람들인 거지. 그렇지. 진짜 내가 얼마 전에 혜령이네 집 가서 진상을 그런 진상을 부렸는데 웃더라니까. 언니도 있잖아. 언니 아들이 더 많지. 아니 근데 많지는 않아. 두 명밖에 없어. 성희 언니, 현진 언니, 그리고 우리 혜림이. 근데 우련이 소원이 언니 소리 듣는 거. 그래서 내가 맨날 혜림 이러니까 나 알던 사람들은 혜림이가 누구냐 그래서 내 친언니라고. 딸 둘이 있는 집은 언니들이 다 그래. 그래 언니도 그러잖아. 맞다. 난 우리 언니가 상견례 할 때 언니라고 불러줬어. 남들이 있으니까. 나 그냥 대성통곡했던 것 같아. 못 보내더라고. 언니 살 좀 빼라 근데. 아니 내가 언니를 귀여워서 뚱땡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진짜 뚱땡이가 돼서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아? 이렇게 똑똑한 애가 와 얘는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며 가끔. 언니 나 진짜 병신 중에서 상병신. 진짜 좋아하는 배우님이 한 분 계셔. 여배우인데 언니 알걸? 몇 번 말했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언니 왜 사람들은 신을 팔아가면서 자기들의 욕심이나 이런 거를 대변하나요? 네, 요즘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멘탈이 안 좋잖아. 그랬더니 언니가 바쁘나? 다음부터 소주 가온나? 네. 그 뭐냐 애호박을 썼는데 바닥에 떨어졌다? 그냥 넣었어. 그거는 내를 먹이는 거지 니를 먹이는 게 아니고. 아니 같이 먹었잖아. 파쇄석에 떨어졌는 걸 주워 넣었다고? 응. 고추도 떨어지고 파도 떨어졌는데 그냥 다 주워서 넣었어. 모르고 먹었어요. 약인데 얘기해버렸네. 내가 라이언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 좋아하지? 아 라이언 성애자라고. 그래 언니 라이언 성애자지. 응. 그러니까 라이언은 아프리카 동동섬의 왕의 승계자야. What? 그리고 걔가 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스사자인 거야. 갈퀴가 없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소스사자. 대단하네. 언니 그럼 나도 여기서 비밀 하나 풀어줘? 뭐? 아기 공룡 둘리는 육식동물이야. 육식공룡이야. 근데 아기 공룡 둘리의 엄마는 초식 공룡이야. 그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게 알을 너 이번에 그 맞았어. 내가 요즘에 그 서예지 나오는 그 드라마가 동생이 그래 둘이 계속 따라하잖아. 너무 슬프네. 아무튼 그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보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다 봤어? 다 못 봤지. 맞아. 그냥 사이코지만 정말 괜찮다라고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이코지만 정말 괜찮다라고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언니 진짜 시원해! 아! 그래, 안 들어가 편한다니까? 이거 할 때마다 무서워 언니야. 불꽃이 이쁘다. 이것도 진짜 이것도 불멍이지 나름에. 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잘 쌓았다. 난리 났어. 이거 어디까지 쌓은 거야 도대체? 야 인간 승리다 진짜. 하영아, 아야. 플레이팅 한 거 한번 봐봐. 난리 났네. 먹어봐. 달아. 사이즈가 완전 사과 사이즈다. 맛있네. 무라. 무라? 아니야. 네 어장은 말랐어. 왜? 어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물을 줘야 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안 하고 있고. 혼자 이렇게 다니지 말고, 누구 하나라도 하나 꼬셔갖고 같이 다니는 거야. 야, 내가 꼬신다고 넘어오나? 꼬셔봐 일단. 너무 아니 나는 아니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아니 나 꼬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알아 꼬셔볼게. 그럴까 꼬셔봐. 아 꼬셔볼게. 응. 너 어떻게 꼬셔야 돼? 나는 몇 년째 남자가 없는 게 문제야. 있어야 돼. 안 만나면 안 되고 너는 지금 안 만나다 보니까 못 만나게 됐어. 아 맞아. 그렇잖아. 인정. 어? 안 만나다 보니까 왜냐면 뭔가를 그냥 새로운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 언니 내가 근데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 근데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정없게 한다고. 언니 나는 말지. 그게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가장 솔직하게 언니 나는 오히려 안 친하잖아 난 이렇게 말할까? 뚱땡이 이거 좀 넣어라. 언니 술 하나 더 꺼내와봐. 이거 또 언니 많이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술다 와라. 아 언니 근데 내가 평생을 아 미안해 알았어 내가 갈게 알았어 미안해 앉아. 아니 앉아, 네 옆에 아이스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내가 언니 내 말투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알았어 미안해 내가 그래 미안합니다. 갑자기 찾지 마 나의 버르장 머리는. 지금 몇 살이고? 마 나 35살이다. 우리 상규 오빠가 바쁘나? 뭔지 바쁘나? 뭔지 언니 근데 이거 좀 괜찮지? 술 따라주는 거 말고 안 마실 땐 뭐라 한다 그랬지? 묵자. 묵자. 아, 언니 나 근데 나 동상도 너무 좋아. 나 언제 그래서 왜 봐? 나 지금 언니가 봐서 따라봤잖아. 아니 뭐 술을 하라길래 우리 고라니 우는 소리 들어봤나? 고라니 이렇게 울어. 아! 뼈를 적당히 넣고. 아, 다 넣어야지 뭘 적당히 넣어. 아니 다 못 먹잖아. 아니 먹을 수 있지 뭐 이거 뭐가 넘치잖아. 안 넘쳐. 야, 우린 진짜 욕심이 대단하다, 그치? 응.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뭐, 감자탕 괜찮지? 뜨거워, 조심해. 아야, 맛있어, 맛있어. 야. 근데 금방 쫄리겠다. 언니, 금방 좀 쫄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국물이 지금 오늘 내일에, 여기 봐봐. 경계를. 바쁘나? 언니 이불로 구웠으면 우리가 삼겹살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지금 불 되게 예뻐. 이 정도 같다? 불이 그러네. 되게 예뻐.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끓여야 맛있잖아. 그치? 응. 근데 솔직히 맛있다. 그러니까? 언니 나 세르게 입어줘. 많이 입어줘. 뜨겁대. 바쁘나? 아 진짜 바쁘다. 왜 바쁜데? 왜 바쁜데? 말해봐라. 국물 한 잔.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 얼마하지? 근데 완전 맛있는데? 그 바쁘나? 바쁘나? 바쁘다.
야, 이걸 넣었어야 됐네. 어, 이거, 원래 감정이 이거지. 어, 야, 이제, 언니, 우리, 저기, 편의점, 매점 문 닫기 전에 소주부터 사오자. 아직 남았어? 아, 한 병 더 남았잖아. 그니까. 한 병은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맥주는 이거... 많이 남았어. 언니, 아닌가. 내가, 충분해. 아니야, 내가 캠핑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맥주보다는 소주인 것 같아, 캠핑은. 언니는 안 마셨는데 나는 마셨잖아. 파분아. 왜, 왜 안 마셨어, 언니야? 이유를 설명해줘. 강요하지 마. 난 술 강요하는 스타일이야. 술은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난 술 강요하는 스타일이라고. 술은 자기가 먹고 싶어. 안 돼. 맞아. 무조건 마셔. 바쁘나? 바쁘다. 근데 진짜 바빠 보여서. 바쁘나? 왜 바쁜데? 이런 말 안 쓰나? 왜 바쁜데? 어, 근데 좀 비슷하게. 그런 말은 안 쓰지. 그냥 바쁘나 해서 바쁘다면. 어, 하고 끝이지. 아니, 언니 성격이고. 아니, 아니, 아니야. 경상도는 그래. 아니야. 맞다니까? 언니가, 에이. 근데 이제. 경상도 연인...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아니, 지금? 연인 사이는 다르겠지. 바쁘나 해서. 어, 바쁘다면. 어, 그래, 고생해. 내지는. 내지는, 이제, 연인 사이면. 뭐가 그래, 바쁜데? 에이, 그렇게 싸납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게 싸납게 물어봐. 에이, 안 돼, 그거. 바쁘나. 나한테 써먹나? 언니가 나, 내가 하는 사투리 중에서 만나가 제일 자연스럽다며. 응, 봐봐. 만나, 마, 좀. 나 이거 세 개. 난 마스터했다. 나 좀, 나 싫어하나? 나 약간 여자들이 나 재수없어 하는 스타일이긴 해.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재수없어 하지? 아니야, 생맨님. 이쁜 사람 좋아해서 너는 괜찮아. 언니, 난 그러면 날 싫어하지. 난 안 이쁜데. 응? 나 안 이쁘잖아. 아니야, 하이, 너는 이뻐. 에이, 야, 니 눈에나 이쁘지. 경미 언니는 이쁜 사람 좋아한다고. 언니 눈에나. 그러니까 나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오케이? What? 자, 바꿔.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두 준이 안 됐어. 응. 꺾어 마셔. 술 취했어? 언니, 나, 언니, 나 취했어. 진짜? 병만. 어? 아니. 취했어. 이제 3일 남았다 본다 나는. 네, 진짜 힘들거든 요새. 근데 한 3일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내가 영상 한 토요일쯤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괜찮아지겠지 뭐. 엄마 다음 주에 항암 아니야? 응. 엄마 뭐. 언제 오죠? 화요일로 오죠? 응. 월요일? 응. 월요일? 월요일날 올라오셔서 화요일 항암에. 잔을 완벽하게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진짜 없어 보인다. 아니, 저희는 꽃잔이에요. 자랑하지 마, 부끄러워.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 돈이라도 들고 와. 그래. 어, 한 5만 원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 5만 원. 빨리 앉아. 아. 큐베크 누구도 뭐라. 잔을 붙이지 않아. 언니, 물 좀 줘. 언니야. 물 좀 줘. 삼다수는 나에게 슬픈 물이야. 삼다수는 나한테 슬픈 물이야, 언니. 삼다수는 앞으로 안 마실 거야. 왜? 몰라? 어디 하늘이 보이냐고. 보이지, 엄청 잘 보여. 언니 짱이야. 언니. 어, 못생겼어. 나 몰랐어 지금까지. 네, 그냥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설프잖아 그러면. 그래 이상하다고 했어. 이거 체결하는 게 있구나 몰랐어. 이거... 아 그건 알고 있었어. 알고 근데 다리는 몰랐어. 언니 우리 뭐 먹지? 이렇게 부르래 아빠가.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걸 알려주셨는데 내가 몰랐다? 왜냐면은 말로 듣는 거니까. 근데 아빠가 딸 이걸 왜 못하는 거야? 딸 눌러봐 이래서 눌렀어. 왜 눌러봐 이래서 눌렀어. 된 거야. 너무 쉽게. 어. 아빠랑 연습 많이 했어. 아무 이유 없이 품어주고 내어주고 그렇게 쉬게 해주는 캠핑이 요즘 더 좋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